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좋은 나눔과 또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혹시 평택 온누리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예배 안내나 뭐 다양하게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신가요? 저는 찬양 사역으로 섬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예배 안내나 섬김으로 섬기시는 분들 한 분. 네. 그럼 그 외의 분들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렇죠? 네. 훌륭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또 예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해서 이렇게 좋은 모니터 시스템, 음향, 뭐 악기 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배 시설들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양육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했는데 일대의 양육교재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 반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16주 과정 중에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반페이지밖에 없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그러면 예배가 뭔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그 고민과 함께 안 되겠다, 예배 학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는 제가 썼고요. 이 교재를 보시면 그동안의 어떤 강의안과 다르게 디테일하게 성경 구절과 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학교 강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속 참고하실 수 있는 책이니까 소중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서빙고에 많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또 보내드릴 테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자,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오늘 첫 번째 강의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지금 생각 중이시죠?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지시는데 오늘이 워십 찬송가 나온 지한세달 됐는데요. 삶 속에서 예배하는 데큰 도움입니다. 차에서 집에서 들으시면 되게 좋아요.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 순모임에 아주 없어서는 안될 네, 좋은 거죠. 메들리 경배와 찬양 플러스 해설 찬송과 최고급 신소재 24,000원. 네. 참고로 요 CD는 13,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두 배죠. 그래서 이걸 중간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주느냐면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네네, 꼭 정답을 맞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분에게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예배자, 예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 나름대로 제가 방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시죠? 그 생각을 한번 교재에 써보겠습니다. 예배란 한번 써보세요. 예배란 무엇이다?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계신데, 교재가 없으시면 강의를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두분 같이 보실 수, 이 앞에 계신 자매님하고 형제님, 두 분이 사귀세요? 사귀시는 사이에요? 제가 제대로 봤군요. 사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물어본 건데, 농담입니다. 교재 같이 보시면서. 자, 적으셨어요? 네,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생각나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한번 발표해 보실 분. 나는 예배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배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네, 아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아주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이 책을 일찍 받고 예습을 하셨나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 나는 그렇게 다르게 적었다. 네,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다. 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습니다. 좀 더 질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다. 혹시 뭐 근거가 혹시 있으세요? 설명할 수 있는? 조금 더 설명한다면?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하여튼 네,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별로 이렇게 달라진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내 삶을 받아들이는 거.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배가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경험적 정의, 그러니까 삶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한 정의거나 설교 시간에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철학적, 신학적 정의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요, 성경적 정의예요.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관련된 구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 99편 5절에 보면, 한번 한 장을 넘겨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어떻게? 경배할지어다. 참고로 경배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배와 경배는 동의어입니다. 자,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이 경배하라는 단어는요, 샤하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어떻게 해라? 경배해라, 예배해라.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엎드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하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샤하, 신약에서는 프로스퀴네오. 뜻은 엎드리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가 뭐라고 했길래? 나에게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절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 무슨 단어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프로스퀴네오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나한테 프로스퀴네오 하면, 엎드리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라임을 딱 맞춘 거예요. 운율을.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엎드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엎드림의 영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엎드리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떠올려야 할 정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섬기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번 객관식으로 낼게요. 1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2번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3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 네. 4번도 있는데 안 들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3장, 5장, 8장, 9장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내가 바로 앞에 가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서 3일길을 가서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대답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 영적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최종 목적지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너도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삶을 등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천국만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한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 쓰여졌어요. 아바드. 이건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두달 동안 가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에 도착했죠. 거기서 뭘 배워요? 십계명을 배우고 동시에 율법을 받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후반부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섬겨라. 이 섬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다. 정리해보면 뭡니까, 이제? 예배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떠올라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리아는 뭐 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뭐했죠? 음식에서 준비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다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발치에 엎드려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섬기는 일은 그냥 내가 일하는 거라고,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봉사한다는 말이 아바드예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음식으로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예배인 거죠. 예배인 거죠. 오늘 예배 안내로 섬기시는 분 여기 손 들으셨는데, 그
그 섬기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누군가가 주보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주차 안내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짜증나고 교회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안 하냐. 나는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준다. 김소리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사람은 악수하고 나 못해 먹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누구와 같은 거예요? 마르다와 같은 거예요. 마르다 그랬죠. 짜증난다. 짜증난다. 저는 마르다가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서 섬김이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정말 묵묵하게 잘 섬겨서 음식을 대접했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기쁘게 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어요. 영광이죠. 네, 저는 음식을 잘 못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가 그럴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제일 잘하는 짜파게티를 끓여줄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면에 익힘 정도를 잘해가지고 불지 않게 해서 얼마나 기쁠까요? 준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경적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정리됐죠?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예배의 목적. 그러면 예배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왜 드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요. 혹은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어요. 이미 해야 하니까 하는 걸로 그냥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의무감에.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네, 아주 눈치가 빨라요, 자매님. 대학생이세요? 아니에요? 고등학생이세요? 어, 그렇구나. 아, 고등학생도 요즘 파마를 해요? 자유로운 고등학교 이름이 자유고라는 고등학교예요? 자유고. 네, 좋습니다. 훌륭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조숙해가지고 다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뭔 얘기하다 말았지. 예배의 목적.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의 목적은 거기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 역대상 16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듣고 나아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절하. 자, 질문. 그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표현 많이 쓰시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그 밑에를 항상 볼 거예요. 거기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영광을 올려돌립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 이 영광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감사한다는 표현과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요? 기쁠 때? 고마울 때 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이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공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 받으시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죠. 저는 오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오늘의 교회에 참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설교를 누가 하는지가 성도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전화가 와요. 이번 주는 설교를 누가 하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를 누가 하는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것이지 누가 설교자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조현수 목사님이 설교하나? 김설희 목사님이 설교하나? 이재훈 목사님이 설교하나? 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왜 내가 선택해요? 예배 드릴지 말지, 예배 드리러 갈지 말지를 왜 내가 선택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예배 학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 한국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위해서 예배 순서를 바꾸고,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체를 바꿔야 돼요. 추호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거는 결과물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교회에 자꾸 나오니까 못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못 받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안 나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여기 평택에 시설도 좋고 더 주차장도 넓고 그런 데 많아. 거기 갈래. 아이, 거기 갔더니 뭐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이 주네. 교회가 인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 참된 예배, 말씀, 전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평택 온누리교회 여기서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삶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뭡니까? 여기 이제 말씀에 있잖아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에 있는 나죠, 나. 난데 나의 뭐? 예? 몸이죠, 몸. 내 몸을 드리래요. 그러면 영적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네,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근데 그게 뭐냐고요? 삶을 드리는 거. 그게 뭐냐는 거 구체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거. 아, 시간 내서 여기 와 앉아서 딴 생각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뭐예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힌트는 항상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연결된 건 다 아시죠? 바울 사도가 영적 예배를 정의하면서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몸을 드리는 게 뭔지 바로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삶을 드린다는 게 뭐냐?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영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논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논리적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좀 어색하니까 합당한, reasonable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논리적이고 맞는 예배가 뭐냐 영적이란 말 빼고 맞는 예배가 뭐냐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뭐다? 삶의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뭐 성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은사나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분별은 되는데 못 따르는 게 문제지. 네. 그렇죠? 오늘 판단하지 말라고 설교 들으셨죠? 들었죠? 이제 분별이 가능하죠? 판단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정해진 시간과 공간, 여기에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끝나고면 모든 게 끝나버린 거야. 난 예배 드렸어. 할 일 다 마친 거예요. 숙제를 마치듯이. 그럼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대를 열심히 본받고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일주일 뒤에 여기로 오는 거죠. 또 예배 드렸다. 이게 뭡니까? 종교적 행위. 삶을 드리지 않는 종교 행위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는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보험 들은 것처럼 안심하는 거죠. 아, 나는 천국 가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자, 이제 예배의 의미 배웠어요. 성경적 의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삶을 드리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그렇다면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법 아시죠? 번제, 속죄제, 화제, 화목제 뭐 다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죠. 우리가 예배라는 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 마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땅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중령, 누가 대답했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중령. 아유, 네. 찬송가, 오늘이 오십. 네. 증종용이라고 써 있네요.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 24,000원. 우리 메들리 경배와 찬양. 중력. 중력이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있게 하신 원리들. 그 원리로 살아가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사람이 늙어가고 사실 그게 다 원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인가. 그 가능케 한 원리.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26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죽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스리게 하려고. 자, 그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조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힌트는 뒤에 있다고 했는데. 2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세워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로. 그렇죠? 인간은 생기로,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자매님 자유고등학교 다니죠? 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하나씩. 자, 흙을 취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콧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영이 된지라.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목적,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이유, 뭐 특징이 뭐예요? 생각을 할 수 있다. 정말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 또 뭐 동물과 개를 보면서 나랑 구분되는 게 뭐예요? 아, 인간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계시죠? 직립보행. 아, 고등학생 다 와요. 직립보행 틀렸어요. 영이 있다 누가 대답했어요? 훌륭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드리면 다른 분들이 흥미를 잃을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나중에 더 하나 또 센 거 하시면 아시겠죠? 적음해 놓을게요. 자, 영이 있다. 그렇죠?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개는 개적인 존재죠. 아니, 동물이죠, 그냥. 개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개의 개격이, 아니, 견격이 없어요. 존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존중해, 동물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스리려면 누구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야죠. 그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자유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자유로웠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리고, 내가 노래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야 참 너 노래 못한다 뭐 이런 열쇠도 하시고. 제 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과 막힘없이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인간이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한 거, 숨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 볼까 봐. 여러분, 죄 질 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죄 져요? 숨어서 죄 짓죠? 아,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죄 질 때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져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아시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반응. 네? 숨어요? 숨었어요? 말을 안 하죠? 일단 말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막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죄를 지고 부모에게 부모를 속인 게 있으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반겨하지 않아요. 피해요. 부모를 피하죠. 그 잘못이 드러날까 봐. 이 원리가 이해됐어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쉬우세요? 어려세요? 네, 어려워요.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답답했을까요? 재미있는 건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답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인간은 제단을 쌓고 성막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법, 뭐 이 모든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물론 한 번은 가능했죠. 그러나 온전한 도구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 언더라인 그리고 가까워졌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 14절. 그리스도는 시작. 한 장 넘겨보세요. 16페이지. 질문 1. 누구 안에서 무엇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통해? 보혈을 통해. 아멘.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멀어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하지 못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둘 육체로, 자기 유익주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을 만날 때 죄인된 우리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거룩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제사를 수만 번 드려도 회개를 수만 번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건 없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바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네, 뭐 시원하게 답이, 뭐 대답이 어떻게 정답은 안, 못 맞추고 계신데 하여튼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죽인다고요? 죽이기 전에 하는 거. 안수기도 그렇죠? 무슨 내용이에요? 안수기도의 내용. 죄를 전달해요? 전가하는 거죠? 그럼 죄는 누가 졌어요? 양이 지었어요? 내가 지었죠?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이 죽일 놈의 양 같으냐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는 거죠.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는 건 양이지만 진짜 죽는 건 누구예요? 나인 거죠. 제사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집에 가면 또 아내를 들들 볶고 신경질 내고 애들한테 욕하고 또 죄를 지는다는 거. 또 거룩해졌는데 방금 집에 오니까 또 원위치가 되는 거.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죄로 인해 더러우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온전케 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 이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제물이 되셨어. 또 예수님 이퀄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린 양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영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지, 구원 얘기하면 안 되지. 거룩하게 됐고 온전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방울을 덜렁덜렁 돌고 달고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 다 털 방울 달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저 집사 왜 왔어? 짜증나 죽겠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자, 위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휘장은 무슨 역할을 하던 거였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막이었죠. 이 막이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겠죠. 아니 뭐 칼로 찢으면 옆으로 찢어야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대.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던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지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곳에 지성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응분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아멘이 다시 아프터부터 강의를 다시 얘기해.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에 있어서 이 사실만 깨닫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네. 한 장 넘겨보세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결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었죠? 여섯 명? 여섯 명 누가 대답했어요? 여섯 명. 여섯 명이었죠. 전사님 제 강의를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원래 지금 전 남편은 몇 명이에요? 다섯 명. 근데 현 남편까지 해서 여섯 명.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 보통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다. 알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만약에요. 저를 이단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뭘 물어보고 싶어요? 자매님. 뭐라고요? 아,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과분하니까. 아, 네, 굉장히 진지한 소녀군요.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 네,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대박 아이템? 뭐 할까요, 뭐? 식당 하시는 분. 신메뉴 뭐 하면 좋을까요?
이 평택 지역에 새바람 일으킬 대박 메뉴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목사인 저는 예수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녹음되고 있대요 혹시? 주여, 저는 이 연인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내 남편은 어디 있나요? 한 번 더 재혼해야 합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물어보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직진해서 수가성을 들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여러분, 인생은요, 그 어떤 고민들, 뭐 그 어떤 좋은 일들 많아도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예배의 질문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누구를 예배하는가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영과 진리요? 네, 우리 자매님 진짜 단순하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영이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무슨 믿음?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시프렇게 살아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어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으면 딴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가 왜 산만하고, 왜 집중하지 못하고, 왜 잡담하고,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나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수동한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대요. 찬양은 그냥 분위기 띄우는 건 줄 알았대요. 설교 듣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는 것처럼. 헌금은 교회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일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 동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개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가 뭐 금식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문에 빠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 봤어요? 물론 대화가 안 되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개는 개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대. 무엇으로? 영으로.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을 때 뭐가 방해해요? 개가 방해해요. 사람이 방해하죠. 사람이 방해한 것,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 그렇죠?
우리 육체가 방해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죠? 그런데 누가 방해해요? 내 육체가 졸린 거예요. 자매님, 그쵸? 내 육체가 오늘 강의 듣는 걸 방해하고 있어. 이놈의 육체지. 자매님 잘못이 아니에요. 육체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또 뭐가 방해해?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망, 육체의 원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지 결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 돼요? 성령의 욕망을 선택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내 몸이 자유롭고 내 생각이 자유롭고 내 입술이 자유롭고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묶이는 순간 생각도 묶이고 몸도 묶이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앞에 서서 인도하신 조현수 목사님 여러분 상태를 다 아세요. 지금 묶여있는지 자유로운지.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는 것도 자유롭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감동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땐 기쁘고 좋을 중 있는 거 많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진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펴보세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진리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알레데이아, 적어보세요.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굉장히 있어 보여요. 유식해 보여요. 알레데이아. 이게 뭐라고요? 진리.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열린 새신자 예배는 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전도 예배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알레데이가 또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예배한다는 것. 성경.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경에 찬양의 명령들,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손 들고 찬양하라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찬양 시간에 손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젊은 애들만 하는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으시죠? 그럼 춤추며 찬양하라는. 어디에? 성경에. 시편 150편에 나와 있죠. 저 악기로 찬양하는 거. 그렇죠? 속옷 치며.
심벌들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그 진리. 138편 2절 보니까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내가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찬양한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다 뭡니까? 소설이에요? 허구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다 진리죠?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찬양가사를 만드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예배하는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궁금했죠?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예배의 장소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곧 이때라. 이때라. 영어로 now, 지금.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지금, 운전하고 있는 지금. 어떤 사람은 운전만 하면 막 두 얼굴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그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란 시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예요? 장소, 어디? 그걸 한국말로 손가락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삶의 예배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분하면 안 돼요. 예배당에서만 순모임에서만 제가 미국에 서약할 때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찬양팀에서 스윙을 하는 저 자매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정말 찬양을 이쁘게 잘하거든요. 연습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이 자매님이 회사에서 이 파이낸스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그런데 이 자매를 성도 중에 그 저한테 한 얘기 경험한 거예요. 이분의 성격과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찬양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정반대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 장소였어. 거기 가면 뭐든지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여인이 지금 있는 우물가 그리고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수가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갔죠.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3장 16절 시 읽어보자. 시작! 자, 성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이 공간 성전이에요? 아니,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전이? 아니죠. 유럽 여행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아름다운 성당 건물이 있죠. 그 건축물이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물을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그 건물을 보고 저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따라하시죠. 나는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돌아 걸어다니는 성전, 운전하는 성전, 공부하는 성전, 일하는 성전. 성전이 어떻게 함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욕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성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성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성전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신 성전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모든 신문과 주보에 이 성전이란 말을 뺐어요. 이재원 목사님이 지시하셔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여기는 평택, 온누리 평택 성전이에요? 아니, 아니라고요. 아, 예배드가 있을 게 성전이다. 그러나 건물을 지칭하게 되면 자꾸 오해하게 돼요. 여기 오면 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아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기는 평택 온누리 캠퍼스, 온누리 평택 캠퍼스입니다. 서빙고 캠퍼스, 양재 캠퍼스, 다 캠퍼스예요. 물론 서빙고가 본부지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참 말을 잘 썼어요. 옛날에는 교회 건물을 지칭하면서 예배당이라고 했지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내가 교회죠.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 교회를 이전한대. 이 말은 교회 건물을 이전한단 말이죠. 교회는 항상 움직여요. 항상 이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의도적이라도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야, 우리 예배당에 모이자. 교회 건물에 모이자. 교회당에 모이자. 야,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회의한대. 교회당 몇 층으로 와. 이렇게 얘기해. 교회 몇 층. 당자 하나 붙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시겠죠? 집당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예배당,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집 하면 이상하잖아요. 옛날부터 썼던 예배다. 제가 빨리 하느라고 막 숨가쁘게 내용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왔어요. 30페이지 한번 빼보세요. 자, 예배의 정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예배의 정의가 나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바뀌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바뀐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이게 그래도 다 바뀌셨죠? 처음에 알고 있던 정의가 맞더라도, 아, 성경적인 근거를 알게 됐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강의 끝난 다음에 조모임이 있나요? 조별 모임? 네. 조편성이 다 돼 있나요? 네. 조별 모임 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장이 없으시죠? 있어요? 그러면 조장님이 1번 질문을 읽고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한 분이 너무 많은 긴 시간을 하지 않도록 시간 배분을 해주시고, 이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나눠보시고, 2번, 3번 해서 25분에서 30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눔을 할 때는 꼭 이 질문에 근거해서만 일단 나누십시오. 아시겠죠? 시간이 남으면 다른 나눔 하셔도 좋고요. 혹시 이 첫 번째 강의에 대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으신 줄로 믿고 제가 다음 주에 오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순장학교 강의가 있어서 정장철 목사님께서 찬양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오니까 그때 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제안인데요. 여러분 9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 9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예배일기라고 있는데요. 예배일기. 자, 예배일기가 있는데, 자, 왼쪽에 보면 주일이라고 써있죠? 주일용이 있고 평일용이 있어요. 주일은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늘부터 쓰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 주일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이 찬양 부를 때 참 나는 좋았다. 그러면 찬양곡 가사를 그냥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적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예배 전체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적고 기도문을 적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뭐하냐, 뭘 하냐. 찬양과 경배 그 옆에 보면 평일에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예배곡 하나를 떠올려요. 오늘 아침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아시죠 이 곡? 아, 이 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떠오르는 곡을 적어요. 아니면 시편 말씀이 떠오르 읽기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시편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곡 그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나는 대로 적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달치예요. 한 달치. 그리고 이 학교를 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 예배 영성을 훈련하는 생각으로 이걸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수료하시려면 4주 이상, 그러니까 한 번만 빠질 수가 있어요. 4주 이상 출석을 하셔야 되고 이 예배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다 쓰면 좋겠지만 3회 이상, 주일날을 포함해서 3회 이상 꼭 쓰시면 좋겠어요. 조장님이 이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서 과제물을 낼까 말까 하다가 안 내기로 했어요. 잘했죠? 책 읽기 힘들잖아요. 이 교재에만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과제는 예습이에요. 예습. 미리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습해오고 암송구절 두 구절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두 구절을 다음 주까지 외우시고 조별모험 시작할 때 과제물 점검할 때 같이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굉장히 여러분 뿌듯하시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제가 좀 굉장히 감사합니다. 선물을 못 드렸어요. 제가 요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제 놀림을 다 받으면서 꿋꿋하게, 네, 강의에 참여한 우리 자매님께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흩어져서 조별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사님 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